저는 제가 박태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찾아뵙고 정식으로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잘못이 없었던 걸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자자, 우리 앉읍시다.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사도마루. 전 이분하고 할 얘기 없습니다. 결렬 용서해 주십시오. 앉읍시다, 사도마루. 예. 공연한 일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뵙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후련합니다. 절 생각하셔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 사돈, 저하고는 오래 알았습니다. 그 속 좁은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속 넓은 사람이라도 용납 안 되는 게 있는 법 아닙니까? 저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전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그저 저 사돈 어른의 호의에 도모할 따름입니다. 아이, 고맙긴요. 꼭 제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 우리끼리라도 술 한잔 하십시다. 아, 예. 출근해서 일은 잘 하더냐? 퇴근할 때 형유 좀 챙기지 그랬냐? 도대체 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애냐? 할머니 차 드세요. 내가 지금 밥이고 차고 눈에 들어오게 생겼냐? 은지야, 작은 오빠한테 전화 좀 해봐라. 냉수나 한 잔 다오.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처리생으로 연결됩니다. 전화 안 받아요. 애빈 또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전 그만 올라오겠습니다. 말로만 형이면 뭐해?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 뭐해? 일생에 도움이 안 된다, 안 돼. 형기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렇지 않아도 다들 걱정하고 계시잖아. 최소한 네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메시지 확인하면 나한테 바로 전화 줘. 형기 오늘 사표 내고 나갔어. 간신히 어디 설득해서 휴가로 처리했어. 이건 시작이 불과해. 할머님 모든 게 네 탓이고 넌 날 원망하고 이게 시작이라면 다음엔 어떻게 될까? 널 원망하는 건 아니야. 다만 혜란이가 없어지면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 너도 충분히 짐작했을 거야. 그런데도 모른 채 했다는 게 안타깝다. 내가 혜란이가 없어지길 바랬다면 어떻게 할래? 그래, 난 혜란이가 우리 가족이 되는 게 싫었어. 두 사람이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모른 채 했어. 진심을 하는 소리 아니지? 현규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핑계대는 거지? 모르겠어. 본심인 것 같기도 해. 어떤 걸로 할게. 너답지 않은 얘기야.
어디야? 대구. 며칠 전에 혜란 씨가 여길 다녀갔대. 여기 어디 있을지도 몰라. 찾는 데까지 찾아볼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까 내 전화는 받아.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만이라도 전화하고. 알았어. 끊어. 어디래? 대구. 태우 씨하고 난 이렇게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인연만 닿으면 각자 좋은 사람 만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요. 아니,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요, 현규하고 혜란인 맺어줘야 한다고요. 걔들은 서로를 순수하게 사랑하잖아요. 걔들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운명의 희생양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도와줘요. 어휴, 그건 안 돼요. 우리 가족을 배반할 순 없습니다. 아, 그게 무슨 배반이에요? 배반에 배차줄 세대를 모르나 봐, 진짜. 아무튼 안 돼요. 저 경순님한테 쫓겨나요. 쫓겨나는 게 무서워서 그 불쌍한 애들 모른 척 하겠다고요? 태호 씨는 가족이니까 혜란이가 있는 곳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태호 씨,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일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이번 기회에 좋은 일 한번 해요. 그게 좋은 일인가? 이번 기회에 칼로 물베듯 끝내는 게 그게 좋은 일인데. 아유,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오실까요? 대시오님. 그렇습니다. 여기 왔었어요. 어디 학원 같은 데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아직 연락 못했는데 오늘 전화해보니까 결번으로 나오더라고요. 혜란 씨, 어디 있는 거예요? 정말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딜 가면 혜란 씨를 만날 수 있어요? 맛있어? 예, 어머니. 제가 먹겠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예, 지용이 잘...